월드 벌써 끝이구나. 화장실 다녀오세요. 갔다 오세요. 아, 네, 다녀오세요. 하,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예은이 한 명만도 엄청난데. 아영님까지 오면 이거 뭐 엄청나겠구만. 오늘 저 작가님이랑 저랑 뭐 의상이 비슷하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전혀 다른데. 일로 와보세요 좀. 네, 와보세요. 잡힌 거 좀. 이렇게 나 이것도 약간. 어? 말랐어 진짜 너무 심하게 말랐어 너무 심해 내가 본 사람 중에 거의 탑3 안에 든다 진짜. 진짜 작가님이 좀 더 커요 예 나 좀 조금 더 큰 것 같아 예. 4차 성징이 무슨 소리야 이거 하 뼈와 살 키오랑 저랑 키와살인데 뼈와살 피와 뼈라는 영화도 있잖아 어, 일본 영화 아니에요? 그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그게 맞나? 피와 뼈 아닌가? 뼈와 피인가? 살과 살 비계는 뭐야? 다음 주 6월 9일 오픈입니다 숙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올해 최고 인기 휴가지는 어디? 영국 런던이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9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임영웅의 런던보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올해 최고 인기 휴가지는 어디? 영국 런던이었다. 했습니다. 아, 올 여름 이제 휴가철이 코앞인데, 어떻게 휴가를 가시나요?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땡글 검색 사이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검색한 항공편을 통계로 올여름 최고의 인기 휴가지를 공개했는데 1위가 런던이었습니다. 네, 영국이 여름이 굉장히 좋죠. 날씨가. 네, 물론 이제 여름에는 휴가 갔을 때 축구를 별로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리그가 끝났으니까요. 시즌이. 물론 이제 국가대표 경기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날씨와 축구 예, 이런 것들 뭐 다 떠나서 예, 런던은 볼 게 너무 많죠. 뮤지컬도 있고 온갖 전 세계에서 뭐 이제 문화적인 것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냥 들고 간 것도 있겠지만 자 2위는 또 프랑스 파리였고요. 아마 하계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겸사겸사 파리 검색이 좀 많았던 것 같고 3위는 도쿄였다고 합니다. 엔저 현상이 워낙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싸게 여행할 수 있어서 4위는 로마. 예, 여름 시즌 내내 음악 축제가 열리고 5위는 문화와 쇼핑 맛집을 골고루 즐기는 뉴욕. 6위는 멕시코 칸쿤. 7위가 미국 올랜도. 8위가 라스베가스. 9위가 시애틀 뭐 이랬답니다. 아무튼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실 베테러들이 있으실지도 모르니까 정보를 한번 살짝 흘려봤고요. 참고로 저는 휴가를 제가 제대로 간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 여름은 어차피 파리에 또 중계를 하러 가니까 유럽 시차로 살고요. 그 전에 유로 2024. 진짜 세계 제일 재밌는 대회 아닙니까? 그것도 중계 한 달 내내 해야 되니까 그것도 유럽 시차로 있어야 돼서 예, 계속 이제 한 두 달 정도는 유럽 시차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파리 올림픽 기간에는 데타 DJ가 올 테니까 어떤 분이 또 배틀을 맡아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수요일에 또 보고 오늘 또 보는 베텐의 라이징 스타 지혜은 씨와 지혜은 출연날 땡튜브 댓글로 활동하는 지혜은의 최측근 김하영 씨와 함께하는 찐친들의 마피아 게임이 진행됩니다. SNL에서도 봤던 미친 캐릭터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마피아 게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 런던이 1위예요? 런던 짱이지. 아 그렇구나. 날씨가 좋잖아. 아 그래 한 번. 8월에도 안 더워. 유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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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야. 뭘 웃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웃겨? 웃으면 안 돼요? 아니 웃어도 되는데. 아유, 처음에 신상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긴장되네요. SNL. 슈퍼스타들이 또 이렇게. 진짜. 여기를, 와, 이거야. 와, 신기하다. 저는 봤었으니까, 이거. 맞아, 아영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모니터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와, 대박. 신기하다. 신기하지? 이거 지금 방송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이거 자랑하자. 저희 커플 케이스나요? 맞아요. 저희 커플 케이스나요? 완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제가 아영이 거 보고 닮았어요. 예뻐가지고. 내려놓기 좀 우둘두둘하지 않나요? 지압판 같이 생긴. 아, 귀엽죠? 아니, 이거 지압판으로. 지압판이 지압판으로. 근데 안 어울리기는 해요. 이게 눌러 맞아, 것 같은데. 어, 이거 위에 슬리퍼처럼 위에 달면은 바르자. 지압 슬리퍼. 무리야, 결국은. 진짜 신기하다. 재밌지? 신기해. 뭘 했다고 재밌지? 뭘 했다고 재밌지? 재밌어, 재밌어. 나 이게 뭔가 다음에 또 바로 생방으로 아하. 저희 또 회식해야죠.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래요. 회식해야지. 스케일이 크죠. 스케일이. 아, 이게 주출하죠. 너무 좋아. 난 회식 너무 좋아. 그래도 회식 때 제일 오래 계신 분. 난 끝까지 있었지. 요 분하면 집에 안 가. 아, 회식을 같이 했었어. 처음에. 근데 이상하게 그렇네. 나만 요 분하네, 거기. 나머지 이종범 이종범 아니 없었어 그때 마지막엔 네. 이렇게 작가님이랑 여기 넉살 때문에 다 못 갔다고 그러는 아니 작가님이 계속 나 외롭다고 막 그러시는 농담 SNL 회식은 몇 시까지 하나요 보통 거의 아침까지 아침까지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맞아, 중간에 가는 너무 늦게 끝난다면서 11시쯤 끝난다면서요. 늦게 끝나요? 11시. 네. 아, SNL. 아, 시작이 늦구나. 아, 네. 시작이 빨라요. 9시. 아, 빨라? 까지. 그래서 동엽이 형이 너무 늦게 끝나서. 맞아, 너무 늦게 끝나. 그래서, 아, 못 드시는구나. 그래서 간단히 먹어보시던데. 저희 원래 권혁수도 여기
보던 아, 멤버였습니다. 그쵸, 맞아요. 네. 이제는 예은 씨까지 해가지고. 혁수 오빠도 고정이었다고 들었어요. 어, 여기 뭐 거쳐가신 분들이 뭐 거의 뭐 대한민국 연예인은 다 거쳐간 것 같아 거의.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사실. 어, 안 받아주네 오늘 좀. 전혀 아니죠. 팩트 얘기하죠. 두 번째 녹화 좀 까칠하게 보네. 누구예요? 안 들려. 모른다고요. 모르면 왜 입고 다녀요? 옷에 그려진 게 멋있길래 입었어요. 어, 샤라웃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샤라웃이 그냥 디자인이에요. 아,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른다고 했는데. 유명한 분 같네. 유명한 분 같은데. 뭘 복싱 선수인가? 모르겠어요. 야. 아. 넉살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거죠. 아이씨. 아, 그리고 저건 저 피디님. 상영 피디 올렸다. 내 거, 내 옷 입고 있어. 우설티. 리스펙트죠. 아이씨. 우설티. 우설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저 앞에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외치는 거. 아. 들리세요? 아, 네. 네. 엄청 크게 됐네. 이게 좀 떨어지는 말이야. 진짜 아 이거 뭐 편하게 아, 예. 근데 그 너무 멀고 그 정도 예예. 예. 어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아,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하셔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소음이 잘 되니까. 라디오 그 MBC 하시지 않았어요? 네 고정 게스트로 네. 하고 있고 이번 주가 마지막 그것도. 아 그래요? 네. 어. 편하게 그냥 뭐 해. 네. 네. 막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맞아요. 진짜 막혔어요. 어? 갑자기 안 들려요. 아 내렸거든요. 아 내린 거구나. 어. 시작하실 때 멘트 있습니다. 아.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왜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은 씨가 힙합퍼라고 부르는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아시아 최고의 힙합퍼. 네.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넉살입니다. 그러니까 힙합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힙합퍼. 힙합을 한다는 거죠. ER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붙인 거죠. 힙합을 하는 사람이다. 예. 보통 이제 네. 어떤 직업 카테고리 용어가 없는 경우에 보통 그런 게 그냥 네. 붙죠. 그냥 ER을 붙여서. 예. 그냥.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의류 판매를 하시던 그 멋진 지금도 있겠죠. 예. 그 네. 사이트가 이름이 또 동명이고. 아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지 않다라는 말씀. 왜요? 넉살 이름이요? 아니. 제 이름을 제가 아, 죄송하지만 아직 소개 한 뒤에 좀 넉살도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부캐 아, 만들 때가 되긴 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힙합퍼라고 불렀어요. 좀 네. 소개를 하면 그때 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마이크는 열려 있지만 네. 아직 소개를 안 했어요. 네. 네. 정말 무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 바로 가시죠. 예.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힙합퍼 얘기 그만하고 SNS에서 메소드 연기로 대활약하며 2024년 대세로 떠오른 두 분입니다. 베텐에서 아무리 예쁜 척 귀여운 척해도 그저 킹받는 다리 꽃밭 지은 열정 가득한 맑은 눈으로 이 구역 작품을 휘어잡고 있는 막눈광 눈가리 김아영 MZ세대를 대표하는 동갑내기 배우 지은 씨 김아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아영입니다. 이야 정말 어서 오십시오. 저는 요즘 뭐 SNL을 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짜? 아마 한국에서 지금 거의 가장 유명하고 인기 많으신 두 분이라고 볼 것 같아요. 무방하죠. 쇼츠도 네. 뭐 틀면 거의 10개 중에 한 그러니까. 서너 개는 무조건 또 SNL이고. 자, 각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아, 이 목소리. 예.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진입니다. 뭐야, 무슨 왜 그러는 거야? 가래가 왜 이렇게 깨요? 하필 이 타이밍에 가래가 껴요. 용각산? 네, 오늘 말을 많이 하고 와가지고. 아, 그래서 스케줄이 있었구나. 오케이. 아, 그래요. 예, 지은 씨는 수요일에 이어서 일요일에도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네. 예전에 예원 씨랑 한번 마피아 게임 네. 하셨었고 그죠? 그때 백상을 타갔죠? 네, 제가 이겼잖아요. 의외의 강자. 네, 의외의 강자. 예. 굉장히 약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잘해. 넉살 씨랑 또 오랜만에 회식 이후로. 회식 이후로 오랜만에. 힙합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회식하는 3시간, 4시간 내내 힙합퍼라고 불렀어요. 아, 그 시간은 아예 취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걸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제가 힙합퍼라고 부른 기억이 없어요. 정말로? 아, 말이 돼요.
그 작두를 부르셨던 것 기억이 작두러? 나거든요. 작두러라고 했어요. 작두러. 작두러이기도 하죠. 작두러. 그건 기억이 나는데 힙합퍼라고 부른 기억은 약간 20회 이상은 외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서너 시간 동안 계속 힙합퍼라고 해서 힙합퍼잖아. 저희가, 힙합퍼시잖아. 아, 네. 힙합퍼 제가? 작두 빨리 불러. 막 이렇게. 어,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무슨 그런 작두나 해. 그래서 아니. 바로 할게요 이러고서. 그렇죠.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네 그냥. 친해지셔서 다행이고. 예. 김하영 씨는 지혜은 씨 나오는 수요일에 가끔 배텐 채팅창에도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네, 땡튜브 채팅창에 직접 막 쳐주시고. 찐친이네. 어, 맞아 맞아. 와주셔서 너무 대박이다.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어떤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느낌이? 어, 되게 아늑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돌란돌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돌란돌란. 돌란돌란 이렇게 불렀어요. 저희가 스케일이 도란. 크진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조촐하게 또. 아무래도 지금 라디오 다른 데도 M사에서 하는 라디오랑 스튜디오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아, 네. 거기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라디오 자체가 좀 돌란돌란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여기랑 조금 다르죠 분위기는. 그렇죠. 네, 조금 두 시에 데이트하고 계신데. 네, 예.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뭐 사실 해적 방송 스타일이죠. 뭐 급하게 언제든 급하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렇죠. 전쟁 통해 방송하는 것처럼 장비들도 금방 떼다가 막 정리할 수 있고 약간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죠. 전 그게 신기했어요. 뭐요? 맨 마지막에 인사가 야한 꿈꾸라. 아, 야한 꿈꾸세요. 예. 꿈은 야할수록 좋다. 예. 어, 저희 두 대에서는 뭐 잘하고 있고 잘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인 얘기. 두 시엔 되게 맞지. 어, 네. 여기서 뭐 야한 꿈꿔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이게 또 명언이기도 하고. 예. 항상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왜요? 어, 아니 그 자체 또 힘들어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책의 하악학이라는 예, 유혜수 선생님의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또 구절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오. 어떤 구절이요? 어떤? 꿈은 야할수록 좋다. 아 진짜? 어, 내 기억이 맞으면 맞을 텐데. 아, 그래요?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그걸 쓴 거야 그냥? 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뭐 그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아, 모르시는 거. 어, 읽은 거 맞아요? 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맞다면 예. 예. 어, 넉사 씨랑은 인연이 혹시 있으시나요? 어, 이제 처음 뵙는 처음이시네요. 네. 저도 이제 그 쇼츠를 거의 뭐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예. 이 유튜브로도 많이 봤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 땡튜브에서 넉살이 뭐가 나오나요? 저는 네이카에서 작두. 아, 작두. 작두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나온지가. 아, 예. 사실 작두론 못 봤고 예, 예. 그 네이카 그 카더가든님 유튜브에 아, 많이 예. 출몰을 하셨어요. 워낙 친해가지고 둘이. 그 너무 재밌게 두 분이 캠을 재밌게 봤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워낙 친해서 그냥 편하게 하는. 예. 그것도 뭐 완전 뭐 가짜 방송이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하는. 가짜 방송만 출연하고 있네. 가짜 라디오, 가짜 땡큐브 전부 다 가짜구만 예. 주변에. 예. 아 두 분. 진짜 인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엄청나지. 아, 언제 좀 실감하시는지. 오. 왜 팔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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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아,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다양한가요? 네. 어 이렇게 막 불러주실 때도 좀 실감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뭔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알아볼 때 좀 놀라는 것 같아요. SNL은 그래도 어쨌든 OTT에만 나오는 건데 그걸 알아보시고. 네, 그럴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구나. 제 생각엔 거의 두 분은 그 바깥에 나가기 좀 너무 많이 알아볼 텐데 어디 사람 많은 데는 이제 가면은 뭐 완전 그거 아니에요? 난리 나지 않아요? 식당 이동 뭐 막 그런 데나? 저 근데 예은 씨 왜 이렇게 뭔가 그 좌불안성 느낌이 나요? 아니 왜 그래 왜 친구랑 같이 와서 좀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왜? 네? 아 좋아요 두 분만 같이 밖에 있을 때 엄청 좋아하셨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약간 제가 보기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좌불안성이 약간 피곤한가? 약간 네. 피곤해서 오늘 피곤해서 오늘 스케줄 또 많아가지고 네. 뭔가 어색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예. 친척들이랑 같이 방송한 느낌이라고. 네, 뭔가 이상해요. 아,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은 네. 제가 배텔 그래도 식구잖아요. 예, 예. 그러고 이제 아영이랑 나오고, 근데 또 지금 배디님께서 계속 막 이상하게 게스트, 낯설어요, 좀. 야, 게스트, 배디가 누구예요? 아, 게스트 대우 네. 제가 배디죠. 아, 배디예요. 성재 DJ.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게스트 토크를 하니까. 네, 그래서 되게 막 낯설어가지고 혼미해져요, 약간. 이게 뭐지? 어, 낯설어? 네, 낯설어요. 원래 이렇게. 긁으신데 아니 손님 오셨네 또 긁으신데 뭐야 근데 긁으신데 아 지금 가식이 너무 심하다 가식이 좀 심하셔가지고 아 이게 왜 가식이 초면에 갑자기 긁을 수 없잖아요 왜 긁어 그리고 긁지마 누구든 생각보다 되게 순하셔서 아 순하셔 아니 어떻게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싸납게 어떻게 보셨어 조금 그 날카롭고 공격적인 성난 하마와도 같은 진짜로? 전혀 순해 보이잖아 생긴 건 순한데
속이 아주 날카롭다. 두 분의 케미가 엄청 있잖아요. 약간 그 서로 이제 공격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약간 킹받아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뭐 채팅창에 있는 분들 이 공격적인 말들, 이 네. 무례한 말들 읽는 리덕이에요. 인간 리덕이. 저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는 더 뭐 악독하죠.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분 친함 정도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부터 친하신 거죠? 네. SN을 하면서 SN을 친해진 거죠? SN을 하면서 엄청 친해졌어요. 그럼 지금 한 몇 년? 2년? 3년? 2년인가? 2년? 2022년 때였나? 3년 했나? 2년? 2년이죠. 네, 그러면 그 정도... 3년 됐나 봐요. 야, 횟수로 벌써 2년 됐나? 횟수로. 2년 됐나 야, 2년. 그러면 친함의 정도를 1에서 10으로 본다면? 하나, 둘, 셋. 10. 와, 좋아요, 너. 야. 방금 누군가는. 네. 야, 김하영. 누군가 이 히. 이 히. 이것과도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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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2에요, 10이에요, 이거. 예은 씨는. 아, 2라고 할 생각은 없었고. 사실, 2할 생각도 없었지만, 18 생각. 아니, 예은이 표정을 보고. 아, 10에는 예은이가 10을 하겠다 싶어. 거예요? 8이나 7쪽은 아니었구나. 네, 10,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8에서 9 사이 하려고 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왜냐면 차이가 좀 있네. 왜냐면 근데 예은이한테도 항상 말을 했던 게 저는 누군가 예은 씨 충격받았는데 표정이. 정말로?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저, 야 우리 그렇게 뭐 새벽에 전화를 두세 시간 하고 그러는데 아니 10인데 그러니까 저만의 그게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엄청 오랫동안 네. 그 친구 그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그 친구들을 네.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아니다. 제가 누군가 친구들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 너무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렇지, 근데 엄청 있어. 친하죠. 그렇지, 구도 엄청 높죠. 예은 씨 너무 삐친 것 같은데. 곧 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와 오늘 라디오 진짜 요 이상한 분위기. 내가 해본 라디오 중에 역대급으로 이게 어? 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초등학교 교생으로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래요? 되는 거지? 뭐야? 아 친해요. 엄청 친하고 아니, 엄청 궁금한 거예요. 10은 없어. 인간관계에 10점은 없어. 저도 사실 10은 없다고 생각해요. 9라고 외치려고 했는데 아 이제 바꿨다. 하나 둘 빼는 거예요? 이제 바꿨다. 9라고 외치려고 네. 했는데 이제 아영이 섭섭할까 봐 10 이래도 내가 1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종이에 써서 냈으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너무 솔직했나봐요. 네. 너무 솔직하게 그럴 수 있죠. 네, 이거를 해서 저는 뭐 1 정도 받은 적 있어서 아 1부터 10인데? 예. 누구한테? 힌더 좀 미주 미주랑 했는데 한 7점 정도 썼는데 1인가 2를 썼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분위기가 예. 네. 네. 두 분은 그러면 술을 마시면은 몇 시간까지 드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회식할 때 거의 먹으면 먹고 그렇죠. 회식할 때는 거의 끝까지 있는 편. 있다가도 근데 사실 이번 회식은 별로 막 다음 날 막 스케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끝까지 거의 못 있어요. 이제 두 분이 너무 바빠져 가지고 그죠. 회식 또 약간씩 몸을 사리게 되고 그죠. 예은 씨는 그때 회식 때 보니까 제 기억엔 술을 꽤 잘 먹던데. 네. 맞아요. 진짜 주량이 꽤 되죠. 먹으면 먹어요. 예은이 맞아요. 아영님은요? 주량이 혹시? 저는 사실 엄청 잘 먹지는 못해서 네네. 천천히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스며드는 스타일로. 많이 하면서. 예은 씨는 진짜 특이했죠. 회식 때. 1차 때 그 두리번두리번 하는 불안한 눈빛. 그래서 저는 30분 만에 집에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약간 적응 못했구나. 네, 네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낯선 분위기가. 제가 그냥 껴드는 것 같고. 너무 이방인 네, 같고. 외부인 같고. 네. 그래서 나 진짜 안 되겠다. 나 가야겠다 이랬는데 그러다 재밌는 갑자기 거예요. 눈 돌더니 막 랩 힙합퍼 작두 타령해봐. 헤이 작두 한번 해보지. 제가 언제 해서 작두 아니 그러니까 그 다 같이 이제 원하셨잖아요. 그걸 원하셔가지고 그저 총대를 맸을 뿐이다. 네, 총대를 총대를 맸다. 작두를 누가 시킬 것인가에. 제가 그렇죠. 그래도 유일간 오빠랑 저 때문에 재밌지 않았나요? 아 이관이 너무 웃겼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아 그럼 회식하면 그 예은 씨 그런 모습도 혹시 좀 나오나요? 예은이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예은이도 조용조용 있다가 신나면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예은이가 술 먹으면 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텐션이 너무 이렇게 조용한 게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자리 입고 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편이지 막 이렇게 신나는 스타일이 저는 원래 진지한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날은 왜 그랬어요? 소개하는 건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근데? 무슨 진지한 얘기예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 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조용하다고? 그,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찐친이 말해주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자리에 제가 조용하게 진대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텐션을 올린 거. 네, 좀 이렇게 처음 뵙는데, 그냥 재밌게 일단 뭐, 뭐 친해지는 예. 과정이니까. 나영이랑 이제 다 친해지고. 그렇지, 이제 진지한 얘기 좀 우리 다 하지. 하고 놀 거 다 놀고 이제 진지한 대화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 만난 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에는 인생 얘기를 하기에는 당장 초면에 근데 그러기엔 너무 네. 그러니까 강도가 세서 0 아니면 100이네 0 아니면 네. 100 아니 이분들이 낮으신 거야 아 그래 그렇겠네요 그럴 좀,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과하지만 적당히를 모른다랄까 누가요 이관 형이랑 예은씨랑 맞아 어우 물론 아 제 생각엔 네. 그리고 제가 희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로 받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아마 엄청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대박이었죠. 것 같아요. 희관 오빠가 없었다면 그냥 되게 조용하고 그냥 저, 적당선을 탔을 텐데 네. 받아주는 이제 희관 오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신나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람 쐬러 딱 나갔는데 저희 옛날 제작진은 다 나와있더라고요. 막 힘들어가지고 아, 약간 오래 있던 사람들은 다 나와서 어우 뭐 재밌네 막 다들 이런 얘기하고 재밌었잖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잖아 아영 씨는 그럼 회식 때 어떻게 가는 스타일이세요? 아영이는 되게 조용해요. 아 그래요? 아하. 내성적이고. 아니 SNS에 보이는 그 모습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렇지. 어떤 진짜. 어떤 모습이 이제 진짜 김아영인지 모르겠어서. 이게 아영이에요. 아 지금의 조신한 이 어색해하는 느낌? 네 이게 진짜 아영. 처음엔 엄청 어색해하고. 저도 진짜 많이 친해지면 이제 막 뭔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도 되게 눌러주는 타입이죠, 약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연기가 다. 아, 연기는 또 다르죠. 분야는 자기 분야 또 다르죠. 와, 근데 SNL은 사실 어느 정도 그 바이브가 있어야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저도 텐션이 좀 높은 분일 것 같았는데 아. 느낌은 좀 약간 내성적이고.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엄청 네. 그래서 그래. 막 신날 때도 있고. 예은 씨는 대부분 신나는 쪽.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그만할게, 그만할게, 알았어요. 진짜 다시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그만 적당히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좀 깜 때릴 것 같아. 아,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좀 위험한 신호를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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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았어요. 좋았잖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왜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네. SNL 끝나고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휴식기에는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갖고 가시나요? 아 요즘은 사실 이렇게 뭐 라디오도 하고 네. 그냥 좀 뭔가 개인 일정들 하고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촬영도 하면서 예. 지내고 있어요. 맞아요. 드라마 하신다고 기사 났던데.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좋다, 좋다. 뭔가 그 연기 그 할 때 이미 찍으셨나요? 아 그거 지금 나오는 건 다 찍고. 아 찍으셨고. 네. 그걸 또 따로 들어가셨구나, 또 다른 네, 걸로. 아, 이건 휴식기가 아니네, 진짜. 더 빡센, 더 빡든 거 아닌가? 더 빡빡한 DJ.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DJ. 입이 자꾸 프리를 해가지고. 아나운서세요? 아, 그러니까. 아나운서신가? 아나운서였어. 아이유 아나운서. 아나운서? 영원한 아나운서죠. 영원한 아나운서. 아나운서. 포레버, 포레버. 예. 빡빡한 일정을 얘기하다가 아나운서세요?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모님께 커피를 드리는 메인 코너 가볼까요? 이야 왜 이래? 이게 돼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네.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김하영 1994년생 화가지만에서 태어나고 이때부터 연기 공부 시작 어렵게 연기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으며 방학을 하면서 중국 공연학생으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고요. 방학 때 한국으로 돌아 오디션을 보고 적극적으로 연기에 도전 2018년 웹드라마 근본 짧은 짧은 대본의 영화 역으로 배우활동 시작 2022년 SNL 코리아 시즌3부터 고정 프로듀서 하며 MG 오피스 말능왕 캐릭터 누군가리 90년대 X세대 서류사투를 큰 사랑을 받으며 2020년 총력 시리즈 어제도 신인 여자 예능인 상수상 개인 땡튜브 아양세상을 통해서 본인의 일상을 직접 편집해서 올리고 너도 투 땡튜브 드라마 성스러운 아이돌 웰컴 투 삼들 이렇게 다양한 광고에 출연 그리고 영화 히트 드라마 낙가밤에 다른 그녀의 캐스팅 되면서 배우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은 1994년생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피아노로 처음 피아노 능력자로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했으나 고3 때 친구 따라 연기학을 하다가 전공을 받고 뮤지컬 학과에 입학하거나 노래 이슈로 자퇴 다음 한예 중에 입학했고 한때는 아이돌 꿈꿨지만 각종 오디션을 다 떨어지며 포기 결국 제일 잘하는 연기를 내세워 2017년 웹드라마 하우트로 데뷔 2022년 SNL 코리아 시즌3부터 크루로 합류하며 마라탕 웨이 초롱이의 여친 대가리 꽃밭 등 다양한 캐릭터로 사랑받았고 시트콤 배우가 되는 것이 꿈 예능에 욕심이 있어 런닝맥 꿈은 노트북이 풍풍판사판 등 다양한 잘 나가는 예능에 다 출연 중이며 워터밤도 진출 아이성형 호소님의 이수지가 인정한 메이크업 고수이고 인디언 부족의 매력 포인트 현재 라디오 배틀의 야도 아웃 군에서 킹바는 연기로 큰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50초!
어, 오늘 오바된 것 같았는데. 우와, 미쳤다. 야, 이거 해냈네. 이거 근데 이기함미가 전혀 없다. 아니, 해내잖아. 해내잖아. 아니, 사람이 아무리 해내도. 해내면. 우와! 해내시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아. 야, 이거 했네. 아니, 뭐 제가. 어, 이거 약간 눈에 핏대가 약간 올라왔어요. 하면 되잖아, 또. 와, 진짜. 어, 낡아지고 실험물이나 테스트 같은 거야. 자, 이유식 드립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떡베이비 맛있게 드시고. 불편하네, 어머님께 커피는 못 드리네요. 넉살님께 이유식을 드리는 거예요? 넉살도 그, 떠먹어요. 매주 말씀드리는데 예, 이유식을 제가 먹지 않아요? 아기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요. 아기 건데 많이 뺏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두영이 형이, 코미디언 두영이 형이 나와가지고 뭐 이유식은 뭐 사실 부모가 더 많이 먹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갑자기. 근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유식은 먹지 않아요. 저는 따로 밥 차려 먹어요. 그렇죠. 제가 안 먹어요, 진짜로. 뭘 마실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의심해요. 우유 마실 것 같아요. 아니, 이유식. 마시면 어때요? 밥을 많이 안 먹는다니까. 무슨 맛이에요? 어, 여러 개 많아요. 뭐, 감자속, 뭐, 소고기 우와. 볶음도 있고, 이유식은 이제 쌀밥 같이 먹는 건데, 뜨거운 산도인 먹는 거 제가 먹는 거예요. 안주로 먹는구나. 안주로 제가. 에이, 애기밥을 제가 술 먹으면서 안주로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되겠다. 그만 안 먹는데. 안 먹어요, 진짜. 예, 믿지 마세요. 예, 예. 자, 어, 두 분 다 연기자로 진로 정하기까지 방황하는 시기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방황하는 시기. 방황. 맞나요? 그쵸. 짧은 어떤 방황이, 예. 저만의 어떤 방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사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짧은 대본도 저도 예전에 봤고. 정말요? 그럼요. 짧은 대본 재밌게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너덜트. 거기 네. 나오셨던. 그 네. 그거죠. 그 회먹는. 예. 회먹는 거. 아, 그 외박. 예, 외박. 아, 네. 맞아요. 뭐 보셨죠? 저는 육아 때문에. 보고 아니, 육아랑 약간 지금 노인 연기까지 한 것 같은데? 육아 때문에. 에이, 네. 육아요. 왜 합쳐요? 육아가 쉽지 않아. 그렇죠. 잘하신다. 쇼츠만 봐요. 아, 잘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어, 근데 방황을 하셨던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방황하셨는지. 삼수해서 영영학과 가고 근데 영영학과 가서 조금 연기를 별로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상 들어갔더니 네 그래서 아하. 막 오히려 막 다른 과 수업 듣고 갑자기 중국 교환학생 가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 교환학생 그 외딴 섬에 있으니까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오히려 굶주림이 막 네, 예. 막 학교에서 연극했던 때가 떠오르면서 그래서 가서 일단 오디션을 막 해봐야겠다. 아무것도 안 해봤구나 생각해 이제 가서. 중국 어디로 가셨어요? 베이징. 진짜 짧게 갔다 왔어요. 없는 얘기할 타이밍인데 뭐 베이징 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있었던 게 뭔가 그 굶주림 말고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신 열정이 다시 불이 지펴졌네. 아 중국에 예. 있었을 때 그렇죠. 그게 그때가 완전 계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정말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파서 혼자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찾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든 생각이 와 내가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 내가 용기를 그렇게 하고 싶다 했으면서 두려워서 막 오디션은 안 보고 있고 막 이랬던 게 생각나면서. 가서 그럼 뭐라도 해보자. 드라마 같다. 멋있는 보니까. 이렇게 진지해도 돼요? 아, 그럼요. 아니요. 아, 좋은 내용인데.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확실히 제 생각에도 좀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직업으로 생각을 저도 랩할 때 오히려 네. 다른 알바할 때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가사를.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면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오, 맞아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거리를 둔 적 있어요? 지금 뭐 거리가 많이 멀어졌잖아요. 이미 지금 예능하느라 가사 쓸 시간이 많아요. 힙합에 대한 굶주림이 막 저는 뭐 옛날에 뭐 꺼졌죠. 근데 요새 다시 약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제목도 좀 정해놨고 네. 환경이 또 바뀌고 약간 거리가 생기니까 다시 열정이 생기니까 네. 예은 씨가 피아노 실력이 좋다고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맞아요. 근데 네. 저도 안 믿었거든요. 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왠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노래도 맨날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랑 춤을 항상 어필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아. 근데 뭐야 그게 말을 왜? 노래에서 라이 예. 노래 너무 잘하던데? 아 그래요? 네 오늘 노래했어요. 아 그래요? 라디오에서 오 아, 진짜 잘했어요. 그래? 아니 나 그거 잘했다고 그게? 나는 잘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야 너 진짜 착해. 아니 저 아니 저 마이크 예은 씨 마이크 에코 한번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착해. 한번 지금 안 돼요? 음을 맞추더만. 음을
음은 맞추지. 음을 안 맞추면 저는 음치거든요. 음만 맞춰도? 오래 쳤어. 근데 피아노 진짜 잘. 피아노 어디서 들으셨어요? 피아노는 저희가 그 소녀시대라고 꽁트 중에 예. 학교에서 SNS 찍는 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피아노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여인이 얹어서 춤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멋있다. 와 그래서 다 그때 뭐야 진짜 피아노 너무 잘 치잖아요.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피아노는 정말 뭐랄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중 하나죠 진짜. 예쁜 아름다. 갑자기 맞아요. 남자들도 막 되게 막 좀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저희 막 별명이 거의 괴물인 수준이 있는데 너무 막 좀 우락부락하고 이래서 피아노 근데 엄청 잘 쳐요. 딱 그 순간 뭔가 또 멋있게 딱 보이지. 아, 제가 가발 분장을 하고서 맞아 쳤거든요. 못 쳤는데요? 근데 그냥 배웠던 거 콩쿨 나가서 쳤던 거. 아, 콩쿨도 나왔어요? 아니 여기 전공이야. 특상을 받았어요. 어? 무슨 상? 특상. 특상.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청소년 청소 아 청소년 국제 콩쿨 대회에서 오 대박이네. 특상을 받았었어요. 네. 그 12년 하신 거예요 지금 7살 때. 네 7살 때부터 그냥 저는 전공을 하려고 했었죠 피아노 전공을. 그러니까 잘 칠 수밖에 없을 잘 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치. 근데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있어요.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뮤지컬학과를 그 들어가셨는데 노래를 그러면 뮤지컬도 그 진짜로 말씀드리면 진짜 제대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소문이 났어요. 특기왕이라고. 특기왕? 네. 그게 진짜로. 특기왕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 되고 특기도 또 따로 준비해야 돼요. 아 근데 특기를 너무 잘해서 특기를 너무 잘해서 특기왕으로 막 소문이 났었어요. 노래가 특기로 제가 네. 노래를 했는데 네. 근데 왜 그때가 사실 몇 년 전인데 왜 그 아, 몇 능력이 그렇게 빨리 몇 년 전이 아니 10년 전인데 아 그래요? 근데 10년 네. 원래 10년 정도 되면 노래 특기가 사라지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때 1년 잠깐 이렇게 부르고 그냥 연기로 바로 넘어갔죠. 저는 연기를 하고 싶으니까 노래를 버렸구나. 네 아예. 버렸어요 아예. 아, 아이돌 오디션 때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뭘 했는데 떨어졌습니까? 그래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때 뭘 했어요? 뭘 준비하셨나? 제가 그때 엄마한테 피아노랑 학원을 잠시만 그만두고 잠깐만 춤학원을 다니면 안 되겠냐. 내가 오디션을 꼭 봐야겠다. 오 기쟁이 기쟁이. 그래서 엄마가 또 보내주더라고요.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원더걸스의 비마 베이비랑 비마 베이비 살짝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해줘요. 보여주세요. 짧게 진짜. 아 여기서 어떻게? 아 이제 연기자가 됐는데. 비마 비마 베이비 잘한다. 베이비네. 잘해 잘해. 잘하죠. 잘해. 느낌 있죠. 아, 있어 느낌 있어. 기세가 있어 예은 씨는. 기세가 진짜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야 이게. 진짜로. 지지 않아. 진짜 맞아. 진짜로 예. 다 하잖아요. 그냥. 넉살이 제일 나쁘대요. 왜?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니마. 기백으로 하는 거. 기차 기세가 장군이야. 아, 그러니까. 어. 기백 아이돌. 그거랑 이제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했었죠. 어, 그것도 살짝 보여. 이거 되게 높지 않아? 후렴구 했을 텐데. 보일 수 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춤인데 예, 이거는 예. 여기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어 그럼요. 어 되게 나쁜 사람이야. 왜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것도 그럼 한번 보고 싶은데. 아니 잘하잖아. 정말 보고 싶어서. 예은 씨 잘해. 네. 진짜요? 예 그럼요. 예은이 하고 싶으려네. 그래. 아 그냥 이런 거. 와. 그냥 이런 거. 그래요 나. 잘하잖아. 봐봐. 잘하잖아. 이렇게 네, 잘하잖아. 맞아 이거? 와. 기억을 하네 보면. 네네. 이미 기억해요. 제가 잘. 얼마나 오래 쳤으면 이 두 곡을 갖다가 이 두 곡으로 끝장을 봐야겠다 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 그래 몸이 기억하지 아무리 오래돼도. 네. 배운 거예요? 네. 추억에서. 아니 자 그러지 마. 아 배운 건지 배운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재능이 넘치니까 아, 배운 거야. 그냥 땄을 수도 있잖아. 딱 보고 땄을 수도 있으니까. 춤학원 다닌 거예요. 아 춤학원 다닌 거다. 학원 보내줬대잖아 어머님. 그걸 왜 또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예. 아 잘해 역시. 아, 그래. 어 네. 진짜. 그 노파구 거기서 봤던 그 춤 네요 그 춤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그냥 음악만 틀면 나오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때 진짜 모든 케이팝을 다 정복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예. 그때 나왔던 음악은 다 쳤구나. 연습해야 되니까. 어. 제가 또 발탁될 수 있으니까. 오디션이 될 그렇지. 걸그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걸그룹 됐으면 또 지금의 이런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러면은 나 어떻게 됐을까? 와, 진짜 어떻게 돼? 다른 평행세계.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다른 지혜윤은 지금 아이돌 가수가 탁 가가지고. 지금이 좋다. 지금. 지금이 지금 저기 막 그 세계 순회 공연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순회 보면 되게 아, 네. 옛날 말이다 느낌이 순회 보면 아래라고 그랬어? 그건 아래? 아니 참 신기해요. 되게 무대포인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어떤 지점을 또 아는 게 예은이에요. 예. 그 말은 되게 소크라테스적 말하네. 너 자신을 아는 스타일로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객관화했더니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한 느낌. 아니야 아니야. 에스파의 새로운 멤버로 지금 딱 있을 수도 있지.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안 해. 그건 아닐 거예요. 잘 아는군요. 네. 자, 김하영 씨는 영화 드라마에 계속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들어가는 영화 히트 히트 히트에 캐스팅되면서 처음 스크린도 진출하시는데 이게 놀랍게도 힙합신 이야기여서 넉살 씨랑 이제 아니, 예. 근데 저는 사실 힙합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고 저랑 같이 나오는 그 류영수 선배님께서 래퍼 지망생 같은 래퍼 지망생 그래서 힙합 네. 힙합퍼네요. 힙합퍼예요. 힙합퍼. 힙합퍼. 맞아요. 손가락 진짜 예 씨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개가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뭘 하고 싶으면 정확히 하세요. 손으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예, 할 때도 정확히 아,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경수님이 그래서 노래도 아마 뭐 안 나왔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네. 수는 없지만 그 힙합 OST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해주시고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어디서 혹시? 아 이건 네. 아마 근데 지금 촬영 중이었고 아 아직 촬영 중인가? 네 내년에나 나오거나 할 거예요. 랩을 하시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저는 아니고 아쉽네. 아, 넉살한테 네. 여기서 딱 공짜 수건을 한번 아, 그러니까 하는 만약에 건데. 그런 역할 하면 진짜 너무 배우면 좋겠다. 저는 가르칠 깜냥이 에이, 1등이잖아요. 맞아. 1등 힙합퍼. 1등 랩. 이런 느낌이구나. 아, 1등이요. 예, 이런 느낌이구만. 예. 아, 기분 1등 힙합퍼. 1등 힙합퍼. 어? 그만.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예.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낮과 밤이 다른 그녀. 6월 방영 예정 드라마. 여기서 땡튜브로 나오신다고. 뷰티 땡튜브. 아, 네, 뷰티 땡튜브고. 예. 이거는 이제 6월 15일날 첫 방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은지 선배님이랑 이정은 선배님이 나오는데 낮과 네. 밤에 얼굴이 바뀌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중마고 같은 친구여서 이 어떤 발생된 일을 같이 옆에서 되게 내일처럼 이렇게 이거를 알아내려고 이렇게 옆에서 조력해주는 어떤 조력자예요. 낮과 밤에 얼굴이 다르다? 네. 뷰티 땡튜버 그거 뷰티 연기 땡튜버. 뭐 살짝 보실 수는 없나요? 아, 제 아마 첫 장면 첫 씬이 약간 예. 뭐 이렇게 대사 살짝하지만 그냥 뭐 안녕 우리 또또들 뷰티튜버 또다야 또또 찾아왔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진짜 대박이다.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씬에서 이게 약간 첫 대사 확 바뀌네요. 진짜 발성 역시 다르다 달라. 그러니까 네. 역시 배우는 다르다 확실히. 네. 나 어디서 본 것 같다. SNL이다. 근데 이 말할 때요? 아 근데 예. 이거 순서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 뷰티 유튜버가 이렇게 안녕 이런 것도 있고 막 찾아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구독자는 많은데 약간 조금 이제는 조회수는 한 1, 2만 정도 나오는 뷰티 유튜버들의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안녕 우리 쭈뚜들 뷰티 유튜버 지쳤어 이제 지쳤어 너무 오래 하고 고민을 했어요. 어떤 캐릭터로 가야 할지 와 디테일하다. 그거를 조금 그때 막 고민을 했어요. 약간은 진짜 일이 돼버린 땡튜버로 갈지 네. 아니면 아직 그 근성 있는 파워 맞아요, 있는 네. 걸로 갈지 그러니까 둘 다 어디서 본 적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몇만 유튜버인데? 100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텐션 높은 걸로 했구나. 맞아요, 맞아요. 와 이게 앞에 제스처 연구를 다 하는 거네요. 뒤쪽 진짜. 뒤쪽 구독자 숫자에 따라서. 텐션 보가 난 더 좋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개취기는 한데, 네, 네 맞아요. 힘 촥 내. 현실에 지친 그 네. 모습. 아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2부에 돌아와서 또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와 게임 2부에 게임하는 거. 네네. 아 이런 날 얘기만 좀 하자니까 재밌는 거 많은데 재밌다. 이번 주에 런닝맨 나오는 거야? 네. 런닝맨. 나 엄청 떨리잖아. 아 근데 잘 그래? 잘 한 거 같은데 예고편 나왔어요. 아 뒤집어 버렸어? 근데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열심히 진짜 잠을 안 자고 왔어요. 밤 새고 왔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 진짜로. 제가 런닝맨 여기 베트남에서 나오고 싶다 했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되니까 너무 그치. 이게 심장이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리스트가 하나 딱 지워진 느낌으로. 네네. 네.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춤도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틀릴까봐 전날 전화해가지고 틀리기 싫은데 그래서 진짜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느낌이 왜 방송 때 춤을 추네 그냥. 뭐든 뭐 가리지 않고 일단 춤으로 기선제압을 하네. 왜냐면은
추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그럼 또 해야죠. 아, 해야지. 아니 잘 쳐 그리고. 아니 넌 잘 추는 것 같은데. 내가 워낙 못 추니까.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아예 뭐 댄서 그 댄서 그 만합시다 좀. 그룹. 아 아이돌, 그래요? 아이돌 출신. 아 뭐야 잘 추네. 세컨 보이즈라고. 세컨 보이즈. 세컨 보이즈. 댄스 담당. 댄스 멤버는 담당. 화려한데 예, 짧게 잘 추시네 그러면. 해체했어요. 예. 음악 방송도 한번. 어렸을 때 아이돌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 딩고에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종이가 얇아가지고 비치거든요. 그래서 좀 잘 가리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아 뽑는 거. 네,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신분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어디 버리지 말고 잘 숨겨놔 주세요. 아. 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거 끼고. 네네. 네네.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안 쓰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머리 눌리니까. 또. 이제 와서? 아, 이제 눌렸네. 조직만 하지. 눌린 김에. 조직만 하지. 계속 누르긴 했는데. 그래서 써볼게요. 방금 말은 안 들어갔죠. 어이구, 계속. 지금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SNL 코리아 핵심 주역으로 요즘 폼 많이 미친 두 분. 막눈광 눈깔이 김하영 씨, 대가리 꽃밭 지혜은 씨, 대가리 단발 흐눈광 그린 눈의 광인 넉살 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하네. 대가리 단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 없이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대가리 단발. 머리에 달린 대가리의 벌리. 예. 그리고 저 눈이 흐려요. 좀 흐려져. 아, 이제 좀 많이 잃었죠. 예. 생기를. 아, 탁해졌어요. 아하, 아주 악질적인 대본이에요. 오늘은 좀 너무하네. 예. 기분 상할 정도인데. 제 입을 빌리긴 했지만 예. 악질적인 대본입니다. 대가리 단발? 맞는 말이에요. 대가리 단발. 자 그러면 마피아 게임 오늘 4인 마피아 게임인데 어떻게 예.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아, 댓글이 더 열받네. 애 키우면 어쩔 수 없대. 진짜야?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 실드 쳐준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애 키운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4인 마피아 게임. 1차에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시민에게 드리고요. 2차에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와, 대박. 자, 재밌겠다. 뽑으시죠. 왜 마피아 게임 SNL 멤버들도 하시나요? 아, 우리끼리는 마피아는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MT 가서 한 적 있어요. 난 MT 가가지고. MT? 라이엇 게임 한 적 있어요. 아, 라이엇 게임 진짜 라이엇 게임 진짜 웃기지. 잘하셨나요? 네. 어, 그래요. 잘하잖아, 잘하잖아. 저 잘하잖아요. 그래도 잘했어요. 아, 뭔가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해요. 잘해. 네. 자, 손으로 잘 가리시고. 마피아에게만 예.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실 거고, 토크 주제는 공통입니다. 내가 MG인가? or 내가 꼰대인가? 이게 뭐야? 난 MG인가 꼰대인가?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아니 작가님이 MG 뜻을 모르는 거 아니야? 성대모사 난 MG가 아니지 않아요? 내가 꼰대인가? 그러니까 뭐 마인드가 MG면 아, 형이 그런 얘기 하는 게 벌써 꼰대야. 벌써 그런 게 꼰대라고요. 마인드가 MG면 멘트해도 되나요? 하여튼 알아서 와 이거 되게 열받는 자기 분량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로 예 일단 너무 추하다라고 일단 그걸 밝히고 가죠 자신이 그러니까 마인드 MG면 MG인 거니까 아. 내가 꼰대인지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아니면 저는 네. MG도 아니고 꼰대도 X세대 아. 에? 맞다 마피아시죠? 아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해도 돼요. 어떤 점이? 갑자기? 아니 X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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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세대가 X세대가 그거 아니야 제시요? 그러니까 아, 에이, 아, 너무 아니야. 너무 그게 그렇게는 안 나오죠. 아 그래요? 정말 전 아까 마인드가 아 마인드가 아 그 정도로 제가 초반에 러쉬로 가진 않습니다. 예. 일단은 뭐 예. 일단 넉살이 시범 좀 보여주세요. 아 너무 어렵잖아. 진짜 이게 뭐야? MG예요, 꼰대예요. 저는 MG죠. 야 DMG 나온다 여기. 야 DMG, 아, DMG. 가장 끝에 그, 수색대 네, 수색대 어. 제가 이제 군대를 DMG 아. 쪽에 군사분계선. 아. 예. 근데 DMG. 사실은 뭐 저는 사실 성격적으로 봤을 땐 거의 꼰대가 맞는 것 같아요. 꼰대요? 네, 저는 생각보다 좀 고지식한 면들 좀 있고 동생들한테 좀 고지식하게 구나요? 저는 되게 고지식하게 구는데 동생들이 저를 얕잡아 보는 친구들이 좀 많죠. 예은 씨 스타일로. 아 무슨 소리죠? 아 그럼 무시당하는 꼰대다. 일단은 뭐 저는 예 일단 동생들이랑 근데 격이 거의 없어서 동생들도 저를 거의 뭐 형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고. 근데 좀 뭐랄까 분야에서는 좀 꼰대 뭐
끼가 좀 있어요. 아, 다른 음악을 힙합퍼들한테 다룰 때 네. 뭔가 제 취향도 확고하고 아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뭐야 이런 건 있어요. 본업할 때 네, 뭐 사운드적으로 막 좀 엉망이면 전 그냥 말해줘요. 친한 사람이면 이건 잘못된 거다. 아예. 요즘 힙합 이래서 안 된다. 요즘 힙합은 잘 되죠. 사실 저 빼곤 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 시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MZ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허. MZ 스타일 아니다. 꼰대다. 잘 몰라요. 그리고 작가님도 MZ 뜻을 잘 모를 거야 분명히. 그냥 막 한 거야. 요즘에 젊은 애들 MZ라고 한다며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힙합 장로 넉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는 사실 거의 장로급이 됐죠. 월로, 월로. 어느새 월로죠? 돌아보니. 예. 그렇군요. 예, 꽤 됐죠. 벌써. 그러면 그 본업 말고 네네. 평상시 활동, 아니 평상시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생활은 꼰대력이 좀 느껴지는. 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는 아니에요. 생활 이런 건 좀 나오긴 너무 흔한 말은 안 나오고. 근데 저는 사실 자전거라든가 뭐 그런 예. 자전거 이러면서 자전거 막단 자전거 정말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얘를 제일 안전한 단어를 든 겁니다. 안전? 그러게 새로운 단어를 계속 단어를 계속 말하시네. 광기가 슬슬 나오네요. 광기 역시 광기. 자 평소 생활은 저는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MG가 아닌가. 뭐 저는 아 평소에 난 MG다. 네, 좀 벽을 두지 않는 타입이라. 넉살 나는 MG다. 나는 MG다. 그래 나 MG다. 권위주의 없고 웬간하면 안 하려고 하죠. 권위 그렇게 그 성격이 그런 게 못 돼요. 네, 그리고 막 권위 의식 부리는 거 진짜 싫어하고 만약 누군가 막 강압적으로 나온다 그럼 저도 그냥 바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강강약약약. 네, 저는 그런 강강약약이에요. 네, 예전에 막 알바하다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랑 예전에 제가 이거 단기 그 저 뭐야 털 붙이고 갔던 거 산타. 네, 옛날에 그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에 아니, 털 붙였다니까. 네, 엑스트라로 갔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서 엑스트라. 거기서 뭔가 좀 잘못해서 거기서 좀 한번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죠. 그래요. 네. 누구한테요? 그 제작진한테 밥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을 안 해줬어요. 그냥 밥 먹어. 안 내놔. 그냥 밥 먹어가지고 좀 화가 얘가 밥 먹어 먹었어. 얘가 좀 이상한가요? 예. 네. 네. 그건 강강냥냥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배가 고파서. 뭔데 생각해보니까. 밥 달라고.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엑스트라 쪽 그쪽 대형 엑스트라 많이 나오는 데로 가면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냥 괜찮은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경험상 한번 가본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하루 한 끼를 그냥 처리하시는 분들도 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밥을 제공해 줘라. 여기는 식당도 주변에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다. 세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밥 줘. 밥 좀 줘요. 배고파서 그냥 이민에 떠 거 아니에요? 그랬나 봐요 그냥. 아, 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엑스트라는 약간 연기에 대한 좀 그 꿈이 있으셨어요? 아, 전혀 없었어요. 아, 그냥 그냥 돈이 너무 궁해서 일일 알바 근데 이제. 버스 타고 해남까지 가서 찍었었어요. 해남까지. 예, 그거 사진도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거든요. 예. 연기 혹시 꿈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혹시나 하긴 했죠. 그때도 얘기를 이제 드렸지만 그 네. 너무 말 잘한다고 아까 말 되게 잘하던데 이러면서 뒤에 거 또 있는데 찍을래? 그거 알겠어요. 여기 그 내시역을 주셨는데 대사도 있어. 그분도 보여주셨는데. 아, 대사 연기 보여주세요. 그때 포졸 역할이었는데 제가 한 거는 포졸 내시? 내시 포졸? 아니 내시 포졸이 아니고 포졸 연기란 거는 포졸하고 내시하고 야! 문 앞에서 사람들 네. 밀어내는 역할. 아~ 네. 야! 두 분 연기자니까 한번 내시역 보여주세요. 내시는 안 했다고요. 한다면, 한다면, 한다면. 뭐를 대령할? 안 했다니까, 내시역. 포졸만 했어요. 와! 막아라! 이런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씬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막 그 뭐 밥 내놔라, 곡식을 내놔라 하면서 막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관하로. 막는 역할을. 네, 그게 끝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엑스트라 해남 이거는 근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시락 이 얘기는 예. 도시락 밥종을 적으셨군요. 밥조는 아닌 것 같고 밥조는 아닌 것 같고 단어가 나오니까 밥조 이렇게 정중히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단어가 나오나요? 단어가 그렇죠. 나오죠. 예. 보통 진짜 아까 두세 글자 정도 자전거 정도 예. 너 모르는 척한다? 아니 계속 생활 이런 거에서도 단어 이거 아닌가 했는데 아예 그런 거는 안 나와요 해서 어느 정도 네. 어떤 단어가 약간 나와요? 명사가 많이 나오고 생활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딱 자전거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예. 자전거. 예. 예은 씨 경험자니까 또 한번 네네. 말씀해 주세요. 난 MZ인가요? 꼰대인가요? 저는 MZ지. 꼰대예요. 꼰대예요? 네. 언제 어떨 때 꼰대력이 나옵니까?
회식에서? 아 그냥 약간 그러니까 막 예의 없는 사람 볼 때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아유 말은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게 아무 말 말꼬리 안 잡을 테니까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적당선을 탄다고 생각 적당선 말을 해요? 말하면서 먼저 찔리시나요? 왜 꼰대예요? 꼰대고 왜 꼰대라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나 때는 생각을 나 때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 때는 저러면 죽었는데. 나 때는 저러면 집합 당했는데. 이런 느낌. 야 요즘 애들 편하다. 야, 요즘 애들 인사도 안 하네. 복화술로 얘기하네. 복화술로. 아 이게 그래 인사하는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렇죠. 예, 그랬어요. 예, 예. 그런 걸 볼 때 이제 제가 꼰대. 아 난 아직 그래도 얘. 그 선에 있구나. MZ와 꼰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너무 뭐 그런 기분 나쁠 수 있지. 베트남 식 때 누가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었나요? 아니요. 예. 베트남 식 때는 다 이제 다 이제 다 식구니까 이제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군요. 있구나. 없어요. 아니, 다 식구가 될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너 집합퍼라고. 집합퍼. 너무 좋다. 와. 아니, 근데 저 내성적이어서 막 그런 걸 못해요. 저 소심해가지고 또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쟤 좀 봐라. 네, 이런 느낌으로 있다. 하지만 내 속에서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면 약간 나는 꼰대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인사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부글부글한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연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느낌은 MG... 그쵸, 여기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런 거 할 때 뭐 이질감 느끼나요? 어머, 아니요, 이질감은 안 느끼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열받, 더 킹받게 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열받게? 네. 정확하다. 네, 어떻게 하면 정확하네요. 더 예. 이제 그럴 수 있을까? 아,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치 안 뭐 안 나왔죠? 없어요 없어. 안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뭐 있어요? 아니, 뭐가 있어요? 아니. 품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좀 몰라요 사실. 저번에도 딱 이랬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겼어. 아니 저번에 걸리지 않죠. 배우들은 믿음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걸리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한 번 더 해보고 싶었는데 안 걸렸어요. 아니다. 그때도 딱 정확히 패턴이었는데. 아니 그때는 막 근데 다행히 그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그게 진짜 뜬금포로 의사가 나왔는데 그때 다 의심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여보니가 너 의사 진짜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믿어줬어. 맞아. 근데 저 진짜 대박이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더 신빙성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예 그렇게 된 거지. 호구예원 씨. 갑자기 네. 진짜 의사가 나. 맞네. 그때 밀어줬지. 그렇군요.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약간 꼰대끼가 있다. 네네네. 네 약간 꼰대끼가 있다. 아영 씨는 MZ인가요? 꼰대인가요? 아 저는 저도 약간 이 중간인 것 같기는 한데 중간이에요? 조금 저는 좀 MZ가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막문관 캐릭터 대표적인 MZ 캐릭터니까. 근데 뭔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뭐 인사를 안 하고 뭘 이렇게 안 하고 뭐 했을 때 그게 불편하다고 저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저 사람 그러니까 별로 크게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관심이 크게 없어서 그러면 아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 막 뭐 인사할 수 있지 저걸 안 해? 뭘 안 해? 막 이런 생각은 또 지금 얘기는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얘기 같은데 인사를 받으면 막 부글부글하는 사람이 들으면 조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조금 이상해지는데 아니요 안 그래요 그게 근데 다른 거니까 집합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보통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얘기 안 하는데 아니 근데 비교를 아는 거 내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내가 그러지 않기 나 그러지 않잖아 저 이현 씨 왜 아영 씨한테 설때 그래요 저희한테 안 그러죠. 저희한테 얘기하지. 근데 진짜 저격당한 것처럼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불편함을 느낀다고 방금 말한 거 아니었어? 인사하면?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손 오듯. 두 분 친한 정도 1에서 10. 하나, 둘, 셋. 1, 10. 1이 나와버리네. 안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리고
되게 저도 소심하고 뭐 하지만 예. 뭔가 생각과 할 말이 있을 때 그걸 아예 못하는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뭔가 내 어떤 생각이나 뭐가 있으면 예. 그 사람이 누구든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아 이건 꼰대랑 MG랑 차이가 아닌가? 아니요 그것도 소신, 그렇죠, MG, 소신이 소신 있는 거니까 저는 MG분들이 예. 약간 좀 그래도 할 말을 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예. 맞네 맞네 네, 그래서 일단 맞네요. 참지 않는다 웬간하면 인사는 안 해도 상관없고 나도 강강약약이다 아 강강약약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오 좋은데 그렇군요. 근데 네. 엄청 강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까지는 사실 못하는데 아 그럼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네. 뭔가 네 그런 사람한테 그렇죠. 어허. 저도 성재형한테는 아무것도 못해요. 엄청 강하세요? 강하죠. 아 저한테 막 쌍욕해요 회식 자리에. 그건 욕 먹을지도 한번 먹어야죠. 몇 살 차이 나세요? 많이 납니다. 아, 많이 나죠. 엄청나죠. 한 세대가 건너서. 형이랑 9살 차이, 9살 차이. 진짜 동안이 그렇죠. 예. 형이죠. 예. 이런 뭐 방금 들으셨듯이 저는 제가 보기엔 나이는 X세대지만 그 말을 해버릴 건가? 예. 마인드는 MG라고. 아! 맞죠? 마인드는 MG. 마인드는 MG다. 저는 예. 어떤 점이요? 예? 어떤 점이요? 저는 뭐 후배라든가 뭐 제 저보다 이제 나이 예. 어린 사람들은 예, 예. 굉장히 프리하게. 아 진짜요? 예, 예. 저는 뭐 무조건. 근데 저 너무 싫다고 하시면. 저번에 저한테 뭐 쳐도 되냐고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셨어요. 아 그건 이제 예. 너무 상욕을 하니까. 물리력은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냥 화가 나겠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촉법 래퍼 느낌으로 그리고 후배들한테 프리하게 하고 또. 뭐 회식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는 딱히 뭐 회식자리를 휘어잡거나 그러지 않고 맞아. 편안하게 맞아. 먹다 가라 예 맞아요. 뷔페를 차려놓고 네네, 예 전 뒤에서 조용히 그날 그런 말까지 나왔죠 뭐 이게 성재형이 왕이고 우리가 광대도 아닌데 저 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우리가 재롱잔치를 해야 되냐 형 말 좀 해요 막 이러면서 춤추고 난리가 나 혼자 이렇게 아니 뭐 나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한 거지 예 나중에 뭐 좀 있으면 불도 뿜어야 될 거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에 넉살 조금 약했어요. 작두까지 했는데 제가 작두까지 작두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작두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너무 예. 이제 2기 멤버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아 2기 너무 세. 네, 2기를 비롯한 넉살 약했어요. 그래서 다음엔 좀 더 충전해서 오길 바랍니다. 2기 멤버들이 거의 짓느겨졌죠. 2기 멤버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예. 예. 그랬고 저는 뭐 항상 느꼈지만 이런 세대를 나누는 것은 이 방송 제작자들과 광고계에서 남는 거 이거 그만해야 된다. 예. 뭐야 예. 소신 발언한다. 예. MG 스타일. 강강냥냥. 할 말은 한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저는 MG입니다. MG라고 한 거 아니야? MG?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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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MG예요. MG. 예. 네. MG. 엄지. 예.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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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 반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계속 말 놀라고. 아, 진짜 반말해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네. 꼰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막 봐서 오히려 말을 놀려고 아니, 우리한테 놀라고. 아, 저는 어린 분들한테 논다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저는 잘 놓는 거 맞아, 말도 잘 안 나요, 근데 진짜. 맞아. 오래 걸려. 바로 놓으시던데. 이기는 다르게 이기는 또 다르게 저희는 되게 불편하게 아니, 말 놓으세요. 그래야 제가 말을 놓죠. 뭐 이런 한참 나이 차이 나는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약간 불편하게 하더라고. 오히려 그러면 더 꼰대인 거 아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래서 언제 말을 놓으셨지? 왜 반말하지? 왜 반말하지? 야, 모함을 하네. 저 오빠 왜 아니 진짜로 저도 저한테 놀아 그랬어요. 제가요? 제가. 아 놀라고 했어요. 아 저는 못 놓죠. 아 너도 나도 됩니다. 편하게 예. 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1이든 2든 상관없다. A든 B든 그게 처음 본물 터지는 게 어렵지 뭐 욕도 쉽게 나와요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범인을 잡아볼까요? 범인이 말했을까 단어를? 단어 왜? 단어가 좀 없네. 예은 씨. 단어가 없다. 오늘도 참 잘하네요. 예. 아 단어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진짜 단어가 없는데? 그럼 넉살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도시락. 아 진짜로 도시락 달라 그랬어요. 보통 그런 데는 케이터링이 와가지고. 네. 그 해남. 이 밥판에다가 받아 먹지 않나? 아니 그날 그래서 식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박스에다가 빵이랑 우유를 그래서 저 이렇게 막 뭐라 그랬더니 빵이랑 우유를 줬어요. 왜 진짜요? 마피아시죠? 아니요. 마피아네. 마피아네. 마피아세요? 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 눈 무섭다. 와 이 눈으로 취조하니까. 마피아. 저 아닙니다. 이걸 물어볼 때 당황. 그럼 그때 아니지 나는 아니지. 전 진짜 시민이에요.
왜냐면 그런 네. 그 사극이나 이런 건 야외 촬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통 음식을 그 온도를 보존하려고 케이터링으로 가지. 아, 그거는 이제 배우들이고 진짜 실출연진들. 배우들이야말로 네. 도시락이 가능하고 엑스트라 쪽은 케이터링으로 밥을 퍼야 됩니다. 주변에 식당도 하나 없는 거의 세트장이었기 그럼 때문에. 그럼 해남까지 관광 그 버스로. 단체 버스요? 12시 1시간 타서 6시에 도착해서 그때 찍어요. 그럼 버스 5시간 주고. 걸려요? 그렇게 갔었어요. 4차로는 못 가요? 보통 밥차가 가요. 아니요. 버스 대절에서 가요. 지행인가? 갑자기 막 묻는 막 그때도 자차, 맞아 맞아. 이 후타를 노리는 거 같기도 이랬어. 하고. 아 후타. 전문 용어 나왔다. 나 진짜 아니야. 자차? 아니, 나 진짜 아니야. 나 사실 티나. 아 그런가? 자차로 뭐가 그때도 티 났는데 티 났는데 그 언니 때문에 막아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무 착하다. 너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니야 진짜. 아 진짜 아니에요. 와 진짜 어렵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닌데 웃기다 진짜. 아영 씨가 얘기한 진짜 뭐가 단어가 없네. 없나요? 좀 아, 단어가... 분위기는 저는 아영 씨 같거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나운서님이시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섭다. 너 뭐야? 난 너 시민이야. 너 말 좀 더 해봐. 야, 너 말 좀 더 해봐. 신종 고문 아니에요? 완전 꼰대 멘트. 야, 말 좀 더 해봐. 떠들어보게. 야, 말 좀 더 해봐. 아, 근데. 이런 말이 세상에 있나요? 말 좀 더 해봐. 이거는 좀 요상한 말이긴 하네요. 친구 말 좀 더 해봐. 말 좀 좀 더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너는 저는 처음에는 사실 너무 배성재 아나운서 네.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이질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질감. 아니, 그것도 나한테 힘들어요. 이질감? 이런 거 조금 이질감은 좋네. 그러니까 진짜 자전거, 뭐 이런 물컵,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X세대도 나올 리 없어요. X세대는 왠간이, 왜냐면 오늘 이건.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X세대가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요? 우리가 왔으니까. MG랑 뭐 X세대를. 그리고 너무 접이 쉽게 붙는 건 또 아, 예, 너무 쉬우니까 약간. 약간 동떨어진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떡볶이 뭐 이런 단어들. 저는 예은씨 봅니다. 제가 무슨 난 뭔 얘기인 아까 거예요? 아까 뭐 자차로 가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죠. 해남을 엑스트라인데 자기 차가 있으면 엑스트라 맹장하면 안 되고. 아니, 아유, 예. 넌 자차로 다녔잖아. 맞아, 전 자차로. 해남을요? 해남을? 해남을 자차로 갔다고요? 아니, 진짜로? 그 얘기, 잠깐,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해남을 왜 자차로 그러지 말고 그거 위험한 행동이야, 진짜. 해남은 지방 촬영이나 SNS 때 네. 제가 네, 진짜 혼자 있으니까. 혼자 그래서 사고도 났었고. 소속사가 없으셨나요? 그때 없었어가지고. 혼자 이제 뭐 단역 드라마나 그럴 수 있지. SNS 초반에 제가 운전했거든요. 얘는 운전해서 진짜 다 다녔어요. 와. 그래서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일린 조심해야 되죠. 저도 지금 뭐 이 라디오 자차로 다니는데요. 여기서 앞이잖아요. 저는 뭐 그냥 여기 15분 거리고 어디 사세요? 네. 아 여기 아 각. 그래서 저기 상암. 아 가까이 사시네. 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 말 해 말요. 아직 말을 못했나? 예은 씨가 안 끝나는 거 말고 누군가 말을 못했나? 예, 예은 씨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이게 딱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 해요. 지은 지원하게 해. 예은 씨가 컨디션이 지금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배가 약간 고프죠. 뭐야 그게? 나 배고픈 사람. 그게 뭐야? 공화 눈빛을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맞죠? 어머, 아, 배가 고파요? 배고파 진짜? 보였어. 어머. 밥을 먹이고 싶은 그 이 느낌이 허한 느낌이었어요. 대박. 와, 그걸 맞췄어. 와 진짜 근데 감동이 이게 뭐야? 너무 감동이. 이게 당이 아니라 배심이 없어. 지금 배가 꺼져 있어. 배가 꺼져. 맞죠? 배심이 없어. 대박이야. 그게 대박. 보여요? 보여요. 와. 이유식 사실... 먹고 왔죠? 안 먹었어. 어떻게 보여요? 보여요. 보이고. 아영이는요? 배심 있어. 배심. 아 조금 드시고 오셨어요. 간단하게. 아니요. 계란 두 개 먹었어요. 아 다이어트 하시는구나. 관리하시는구나. 관리하는 느낌. 근데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은 은근히 삼시세끼를 이제 뭔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챙기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맞춘다고? 근데 예은 씨는 지금 못 먹은 것 같아. 맞아. 배가 고프다. 아예. 텅 비어 있어요. 눈빛이 지금 비어 있어요. 세상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네. 지금 이 마피아 게임 할 정신이 없어서. 아니 그래서 그런데 마피아 걸린 겁니다. 힘들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힘들어서 넉살한테 희말이 없는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말도 안 되는. 해남을 자차로 네.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도로 위에 뭔가 있어. 걸린 거야. 이상하죠? 도로에 도로와 길과 관련된 뭐가 걸린 거야. 저는 자동차 연통까지 타이어 같은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지금 곧. 예. 그냥 해. 예. 그냥 아니라. 해버려. 아니야 아니야. 예. 끝났어. 아니야. 아 진짜 아니네.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니라고. 얼마나 깜깜해. 예. 아 진짜 아니에요. 배도 고픈데 지금. 알지. 푸른만 먹었어 보니까. 모르겠어. 그냥 아니라. 아.
지금 아니, 지금 해버려. 나 단전에 힘이 안 들어가. 아 그래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단전. 예. 아 그래요. 없어, 예. 혹시 그럼 주차도 잘하세요? 주차구나. 이 친구 주차구나. 주차. 주차. 아 해남까지 몰고 왔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도로 차 자동차 관련 얘기 계속하다가 아영 씨가 자차 얘기하니까 이래도 돼? 반색해가지고 그래 너 자차를 막 다녔잖아. 이때 다시 물고 너가 양쪽 다 자동차 얘기하니까 물고 들어온 거야. 직접 주차도 했잖아 못하고. 진짜 와 예리하시다. 그럼요. 와 대박이야. 얼마나 시원해. 와 진짜 어이, 대박이야. 야 어디 사세요? 집에다 차 주차. 이게 바로 토크풀. 해남 가면 주차를 어디다 해요? 그 버스 주차는 어디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아영 씨 그 자차 운전한다는 얘기할 때 막타를 치고 싶었는데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못 들어왔어. 아영이는 그래서 주차도 되게 잘해요. 맞아? 뭘 맞아 맞게? 내가 잘한다고 막 그래. 아영이 운전 잘해요라고 하면서 아영이 너 주차도 잘하잖아. 아 이거 근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이거 닉게임이 됩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 예. 아니 아 더워. 그래서 아 너무해요. 아, 마피아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아니에요. 있어. 아니에요. 천하의 지혜은이 네. 이렇게 그 굶주림에 굴복할 일은 아니죠. 없습니다. 런닝맨도 찍고 왔는데 네. 미치겠는 거. 아 아니에요 저 마피아. 어? 거의 최초예요 이 상황에서. 예. 어떤 아, 자기가? 예, 그러니까 자폭 이 정도 자폭. 아니 어우. 이거는 지금 흥에 겨워서 그 아, 같이 흐름을, 아, 그냥 같이 가준 걸 수도 있어요. 장단에 맞춰줬다. 장단에 예. 맞춰 아. 주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맞긴 하고. 앞에 아니 맞는데 주차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아니고 이것도 진짜 이게 3인 마피아면은 바로 가는데 4인 마피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은 씨를 이제 만장일치로 찍었는데 아니면 진짜 큰일 나죠. 소름이야. 아니면 끔찍한 거 아닐 것 같아. 자, 아니, 진심으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미 2부 분량은 다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은 씨 바로 그냥 그 아니, 매달아도 돼요. 아니, 잠깐만 최후의 멜론. 아, 뭐 얘기해 보세요. 아, 진짜 저 같아요. 훈실의 연기. 어우 방금 거 좋았다. 와, 진짜. 아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제가 예은 씨 그 멘트 법칙이게 진짜 할 때는 가짜다. 아 진짜는 가짜다. 진짜 이 진짜 하면 가짜예요. 진을 올릴 땐 예. 가짜다. 아 진짜. 아 그냥 나 같아. 잘한다. 야. 잘해. 아이. 너가 진심으로? 왜 예은 씨? 왜 우리랑 저랑 넉사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영 씨한테. 왜 아영 씨한테? 오히려 아영 씨는 패 지금 보니까. 아영 씨는 절대 안 바꿔줄 사람이야. 우리 둘이나. 오히려 우리 둘이 조금 아영 씨 절대 안 바꿔줄 수 있어도. 어떤 점이? 어떤 단어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우리한테 넘어. 사람 참 착해. 예. 예은 씨가 착한 사람이야. 어떤 단어가? 친구만 패는 거 너무 웃긴데. 해남 쪽을 운전해서 가지는 않으니까. 예. 해남이구나. 해남. 예은 씨 주차 잘해요? 이런 거 진짜. 예? 저는 못하. 저는 운전을 못해요. 운전 면허가. 아, 면허가 아직 있는데. 있는데 장롱 면허다. 주차를 잘 못한다. 주차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주차 하는데 왜 이게 정답 같아요? 왜 근데 갑자기 주차 얘기 왜 했어요? 주차 하는데 왜 갑자기 주차 얘기를 했어? 야 시원하겠다 진짜. 너는 너 베스트 드라이버잖아. 근데요. 근데 베스트 드라이버의 특징이 뭐야? 주차를 잘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니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T자 주차는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나는 아예 못하는데 너는 주차도 잘하잖아. 근데 그렇지. 근데 처음에 주차 얘기했을 때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녹사에 아 근데 그러잖아. 아 근데 그러잖아. 내가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보는 알지? 알지? 알지. 너무 기... 알지 알지. 나 알지 알지. 알지. 나 하나에 꽂히면 그 단어에 예시. 알지? 알지 알지. 예시. 죄송하지만 더는 못 봐주겠어요. 자 갑시다 이제 형장으로 갑시다. 만만한 아영 씨만 패는 게 너무 그래. 웃겨. 아까는 처음에 1부 시작할 때는 친구끼리 나와가지고 어색하고 뭔가 이래다가 갑자기 한 명만 패. 그리고 아영 씨는 더 안 들어준다고. 아니 근데 당신은 헤드폰 이런 거 아니야? 헤드폰 꽉 낀 거 봐. 이런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이래놓고 너 아니야. 어, 마지막에 이래놓고 너 아니야. 너무 기분 나쁜다. 야, 이래놓고 넣으면 나 진짜 충성이다. 어, 아니야. 어, 근데 1%의 가능성은 남겨놔야 돼. 아, 진짜로. 그렇죠, 100%는 없으니까. 야, 맞아요, 맞아요. 야, 이래놓고 네. 진짜 너. 근데 저는 1% 가능성을 이쪽에 둬요. 저요? 네. 어, 저도. 아, 그래, 저도. 그래요? 네? 마지막 1%라면. 저는, 아니, 아니, 진짜요. 와, 열받는다. 진짜요. 진짜. 헤디라고. 진짜. 아 진짜 진짜 예은이가 아니고 진짜 그 다음이라면 배성재 아나운서. 와 왜냐면 배성재 형이 처음에 아영 씨를 타겟으로 잡다가 맞아 안 되니까 나로는 보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바꾼 거지 배디가 범인을 잡은 거지. 아 저는 아영 씨 분위기는 아영 씨였고 단어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예은 씨가 아영 씨한테 운전 물고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저거 배가 많이 고프구나. 저는 아, 위장의 용량까지 알았잖아요. 와 네. 진짜 내 눈이셔. 자 예은 씨 가시죠 이제. 어떻게 자 형장으로 갑시다. 아니 근데 너, 아 근데 아 이러면 자, 재미없어. 뭐가 재밌어요? 아, 충분히 재밌었어요. 우리도 진짜 재밌긴 하거든요. 공복 공복 감별까지 어, 해냈습니다. 공복? 그 옛날에 제가 사극 중에 장희빈 기억나세요? 네네. 장희빈이 마지막에 사약을 받는데 계속 뱉어요. 아마 막 이러면서 나중에 숟가락으로 벌려서 강제로 넣거든요. 지금 사약? 거의 그 사약? 아이, 근데 이게 비유가 지금 이제 예은 씨가 마지막 네. 그 엄청난 아, 나 이렇게 못 죽어 이 느낌으로 지금 아 모르 그냥 뭐 배고파 아니, 죽겠네 지금 배고파서 단어가 마무리가 안 돼. 그냥 하세요. 아니 근데 입에서 매듭이 안 지워져요 아, 지금. 진 아니 왜 아영 씨가 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도 말해. 진짜. 선택할게 말해. 아니 근데 진짜 내 나갔다고 나갔다고. 아니 너 안 같아. 아영 씨는 딜이 안 박히는 캐릭터예요. 아니, 차라리 우리를 설득하라니까 네. 진짜. 딜이 안 박혀요. 아니 일로 와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보. 뭘? 운전. 예. 곱게 가시죠. 그래. 이제는 아무래도 아, 그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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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가자. 아니면 정말... 왜냐면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빨리 잡아야 그 다음을 아, 그렇지. 잡아야 되니까. 지금 분량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예은 씨만 찝으라는 법은 또 없어요. 네, 각자 마음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진짜 마음 생각은 다를 수 있어. 그렇죠. 소신 투표기 때문에 의외로 이래 놓고는 갑자기 투표의 방향이 예은 씨 한 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 배디도 지금 의심한 사람 몇 명 있기 때문에. 맞아. 자, 그럼 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혜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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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꿨어. 야! 어, 야! 어, 어, 이거 이러면 끝나요?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반반이라서. 예. 둘둘다 해서 다시 한 번. 아, 다시 해야 돼. 즉시 아, 진짜! 투표. 즉시 일로 와, 야, 일로. 아, 진짜라고! 아, 진짜! 한번 맞자. 진짜. 아니 이거 너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짜 예전한데.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 배디, 나 아니야. 배디로? 진짜? 웃음이 어색해. 나 아니야. 아 진짜? 배디가 좀 어색하죠. 네. 어, 알았어요. 하나, 우리 이름 모릅니다. 아 몰라. 하나, 둘, 셋. 지혜은. 아니 빨리. 예은이. 아니면 빨리 해야 되겠대. 자, 예. 정체를 밝혀주세요. 아, 억울해 진짜. 나 진짜. 정말 아니면 이거 근데 진짜 소름이야. 아니야. 진짜 큰일 나.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면 다시 붙는 거예요? 응.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마피아. 지시현은 역시 아니 주차죠. 진짜 심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심한 거 아니냐고. 주차가 어떻게 나와. MG랑 그게 주차가 왜 나오는 거야. MG는 운전도 잘한다. 흐름이 잘 갔어. 어. 그럼 갑자기 실은 MG는 운전도 잘해요. MG는 끝까지 추하대. 주차도 잘해. 추하대. 추하다 이해나 오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짱이다. 저는 사실 배성재 아나운서님께서 그렇게 말 안 해주셨으면 눈치 못 챘을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러니까. 공복까지 저의 전문 분야인 공복. 나 그게 대박이야. 네. 배고프다는 거. 밥 안 먹었죠? 밥 안 먹은 걸 알았어요. 배고프죠? 나 이거길래. 느낌이 있었어. 아우 저희 또 이상한 멘트 한다 했는데. 또 뽑혀. 와. 뽑혀면서 아 주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왜 화를 내요. 게임하는데. 네. 아니 MG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나 너무 쿨해서. 주차하다가 뭐 사고 내신 분들도 보내드려요 저는. 그럼 바로 주차? 200%지. 주차? 바로지. 주차? 어려워. 주차 어려워. 아, 어려웠어. 이 츠디 예원 씨 없으니까 예은 씨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네. 언니가 잘 맞추셨어요? 아니, 예원 씨가 엄청 도와줬어요. 네. 예원님이 아~ 너무 또 굉장히 근데 또 그때는 잘 믿으시고. 의사 진짜 근데 확실히 근데 그게 있었어. 바로 한 전날에 의사님께서 저를 알아보셨다. 이게
이게 이걸 말했는데 딱 앞에 의사가 나온 거야. 아, 근데 예원님을 빼고는 다 의심을 그쵸. 했어요. 의사. 그래요? 네, 아영 씨가 있으니까 딜이 안 박혀. 안 박혀. 아. 아예 그냥. 왜 뭘? 뭐. 너 진짜 나 생각했어? 어, 아니 원래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원래는 네. 저는 사실 진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그 예리함이 확 나오는 순간 오 너무 진짜 그 뒤 후퇴를 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하. 근데 이게 약간 일정한 패턴이 보였던 게 자기 타이밍에 얘기 못하면 꼭 누구 얘기할 때 질문을 하더라고 게스트분들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얘기 못 하게 해남에 엑스트라 갔는데 자차로 가셨어요? 이게 해남은 자차로 가면 안 돼. 진짜 위험해. 5시간 넘어. 거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 저는 바로 공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뭐 집이 어디냐는 둥 그런 걸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게 뻔한데. 어렵다. 좋다.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렵다. 뭐 저 예은 씨 사탕이라고 아까 그 케이터링 얘기할 때 약간 뭔가 들어올라 그랬어. 케이터링 그거 뭐 차로 오나? 네. 그 주차 어디 돼 있냐 케이터링? 덕업직업. 예. 나 모든 그거에 다 주차를 넣으려고 했어. 모든 그 모든 맞아 운전해서 여기 오신 날에서 아, 주차 어디서 가셨어요? 보통 주차장에서 먹나요? 주차는 진짜 어려워. 어려워. 배성재 텐 너까지 마피아 오늘 마피아 게임을. 김아영씨, 지혜은씨, SNL 슈퍼스타들을 모시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은 예은씨가 잡혔습니다. 바로. 오늘 어려웠어 단어. 어려웠어.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찐친의 도움이 없으면 잡기 힘든 건데. 맞아요. 아영씨가 야 어지간하면 저렇게 진짜 이러면서 아, 진짜? 얼굴 들이대고 하면은 조금 흔들릴만도 한데 길이 안 많이 봤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진짜로 노래 못 불러? 이거부터 진짜는 아, 가짜다.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 배우고. 오늘 어떠셨나요, 아영 씨는? 끝났나요? 네네. 벌써? 너무 재밌었고 편했고 뭔가 신기한 게 완전 진짜 수다를 거의 잡담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서 맞아 이거 저희 잡담 라디오예요. 이래도 되나 순간 아까는 싶기도 하고 예. 뭐 그거는 이제 PD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PD님이 기가 막히게 또 저희는 저질러 놓고 네. PD가 이제 편집을 또 그렇죠. 사실 네. 라디오는 보통은 그 멘트가 실제 분량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가는데 그치. 저희는 2배 정도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걷어낼 게 많아요. 오늘 어떻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니랑 이렇게 또 처음이에요 같이 나온 뭔가를 나온 게 아 그런가요? 근데 진짜로 같이 뭔가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끼리 맨날 보고 하고 의외다,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항상 뭔가 그냥 따로따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쉬운데 맞아. 이렇게 베테네 그러니까. 같이 훔쳤구나. 나와서 10점짜리 네, 우정 좋았습니다. 10점짜리 9점짜리 9점짜리 난 9점짜리 9점이면 10점인 거야. 그치 있네. 예은 씨 어떠셨습니까? 아 저도 이렇게 마피 아영이랑 나와가지고 네네. 재밌는 또 찐친 케미를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좋았어요. 아 마피아 뭔가 배고파서 말이 짧아. 엄청 아쉬워. 배고파서 말이 짧아. 아쉬워서 이거 이거 싶었는데. 그러면 뭐 치킨 쿠폰이라도 안 주세요? 당연히 안 주죠. 잡혔는데. 자, 아영 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진짜로? 네. 야! 네.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SNL 새 시즌도 기다리겠습니다. 연기 또 하시는 것들도 잘 찾아보겠고요. 감사드리고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진짜 웃겼다. 너무 편하고 진짜 재밌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지. 아 예은 씨한테 계속 하세요 그냥 답답하잖아 했더니 맞아요. 뭐라 그랬지? 주차 어디야? 주차 어디? 주차 어디야? 너네가 자차로 왔잖아요. 주차. 자폭을 그냥. 근데 그 순간부터 주차라는 걸 아셨어요? 아니 뭐 너무 다 알지. 우리 셋 다 깜짝 놀랐죠. 온 세상이 다 알았어. 온 세상이. 기가 막혔어. 그런 게 또 재미죠. 그럼. 그런 게 재미죠. 생방하고 빨리 난 밥 먹어야겠다. 네, 빨리. 아니요,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해야 돼 또? 네. 여기 사진 하나 찍으시고. 아, 예. 사진을. 간식 같은 거 없나? 아, 쿠키 있는데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다이어트 해야죠. 무슨 쿠키인데요? 무슨 쿠키인데? 아니, 성재형이 차에서 저 닭가슴살 즙이라도 좀 줘요. 먹는 거. 아니, 닭가슴살. 닭가슴살. 쓰세요, 가운데 쪽으로. 머리 왔어. 3분이. 아, 두 분 다 다이어트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좋은 소식도 있는 거. 아니, 너 활동으로 엄마. 바쁘지 뭐. 좋은 것도 있나 보네, 스케줄들이. 그렇지. 예. 저는 진짜 계속 뚱뚱해지고 있는데 뭔가 스케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이렇게 해서 하트
엣지 하트. 아, 하나 더 챙겨드리게 됐네요. 와, 감사합니다. 귀엽다. 네. 아, 이걸 드려요? 아, 이거 누가 받는 건데요? 엑소가 귀엽죠. 네? 예. 그때 받았었잖아. 너 빼고. 진짜로? 아, 저 빼고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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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봬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아, 여기 있으면 같이 있고 또 나와서 더 하나. 아, 뭐, 아, 그래. 같이 안 가는구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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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또 봬요. 또 봬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유. 아, 나도 배트앤 티셔츠. 저 매니저님한테 드렸어요. 아, 역대급. 주차는 어디야 됐어? 주차는 어디야 됐어? 그래도 차에 관련된 게 나온 것 같은데 빨리 얘기하네. 허겁지겁 그냥. 해남을 자차로 갔다? 위험해. KTX 타세요. 웬간하면 부산까지 가져가세요. 대전도 KTX 타야 돼 무조건. 대전 가는 이 시간 걸리더라고. 나는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뒤에 보드 게임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카베르나라는 게임을 하는 답이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예, 또 봬요. 고생했습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저도 가요 이제. 저도 놀아요. 사진 한 번. 네, 네, 보내드릴게요. 유튜브 켜져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저희 끄겠습니다. 배고파서 어떻게 뭐 좀 국채도 먹어. 안 갖다 드려도 돼요? 국채라도 먹어. 안 돼, 안 돼.